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미입니다. 뾰로롱. 깔끔한 스타일로는 스트라이프나 무지 셔츠를 활용한다면 나만의 개성, 스타일 뽐내줄 체크 셔츠도 필요하겠죠? 요즘 또 레트로 빈티지한 감성이 대세잖아. 자, 그러면 키미픽 신상 체크 셔츠들 보러 가실까요? 뾰로롱. Talkers. 첫 번째는 비긴 202의 레이온 옴브레 체크 셔츠입니다. 매장 가서 입어보고 바로 내려왔죠. 레이온 백으로 찰랑찰랑 부드러운 원단감에 적당히 얇은 두께감으로 맨살에 입으면 아주 극락 터치감. 가볍게 단품으로 걸쳐줘도 좋고 레이어링해줘도 너무 좋을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실루엣에 기장감도 적당히 긴 편. 디자인은 심플한 셔츠예요. 왼쪽에 가슴 포켓 하나. 체크 셔츠 추천인데 체크 패턴이 예쁘잖아. 컬러 조합 너무 예뻐. 그린과 네이비인데 묵직한 톤으로 차분하면서 예쁜 컬러감 뽐내주잖아요. 적당한 감성 셔츠로 추천드릴게요. 셔츠 원단감에 맞춰 찰랑이는 팬츠랑 매치해서 깔끔 감성진 룩으로 연출해도 너무 예쁘고 데님과 함께 좀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풀어내도 예쁜 셔츠예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민저 월드롭의 빈티지 워시드 체크 셔츠입니다. 요거 룩북 봤을 때부터 제 장바구니 템. 면 폴리온방으로 앞서 보신 제품에 비해 살짝 건조한 듯 부드러우면서 약간 각을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또 워싱으로 자연스러운 구김과 중간중간 물 빠진 느낌이 있는데 요게 감성이거든. 두께감은 적당히 얇은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실루엣에 엉덩이를 적당히 덮는 기장감으로 툭 걸치는 맛으로 입기 좋고 왼쪽에 포켓 하나 있어요. 기장감이 살짝 있지만 밑단 사이드가 트여져 있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도 핏이 안 망가져. 예뻐. 그리고 이 트임의 거세 디테일인데 요런 게 옷을 오랫동안 좀 견고하게 입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고급 포인트라고. 만듦새 좋다 이거죠. 은은한 체크 패턴의 셔츠로 패턴 간격이 적당해서 캐주얼한 감성이 있고 아이보리와 톤 빠진 블루톤의 체크 조합이 살짝 솜사탕 같은 느낌? 부드러운 연한한 느낌? 담백한 룩에 화사한 체크 셔츠 하나만 들어가져도 분위기가 엄청 밝아지고 봄 느낌에 맞춰 연청이랑 딱 입어주면 설레잖아. 요런 거 티셔츠랑 레이어링 해줘가지고 이렇게 풀어 헤쳐서 입어도 얼마나 예쁜데.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일코르소의 데디 체크 셔츠입니다. 아예 빈티지한 느낌으로도 하나 준비하고 싶었어. 코튼 백으로 살짝 매끈 부드러운 원단감이고 입었을 때 약간 각을 잡아주는 느낌. 두께감은 앞서 보신 제품들보다 아주 살짝 두꺼운데 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유로운 실루엣에 엉덩이를 덮는 기장감으로 무심히 걸치기 좋을 스타일. 왼쪽 가슴에 포켓 하나 있고 단추로 깔끔하게 카라를 고정시킬 수 있는 버튼다운 디테일까지. 소개해드린 제품들 중 패턴 간격이 가장 좁은 편으로 확실히 빈티지하고 레트로한 감성으로 입기 좋을 것 같네요. 블루 컬러는 포인트로 톤다운된 레드가 들어가 주는데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스타일이고 레드 컬러는 옐로우 포인트로 확실히 레트로한 느낌이. 깔끔 캐주얼하게 매칭해주면 너무 꾸민 듯하지 않으면서 포인트를 주면서 안경까지 써주면 요게 너드남 아니냐. 요런 데님 매칭할 때 누리끼리하거나 더티한 데님 매칭해서 좀 더 빈티지하면서 힙하게 코디하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애프터프레이의 오버사이즈 체크 후디 셔츠입니다. 요거지롱! 코튼 백으로 부드러우면서 살짝 매트한 터치감에 야들야들한 원단감이고 살짝 크링크한 텍스처감이 감성 챙겨주네요. 두께감은 소개드리는 제품들 중 가장 얇게 느껴졌지만 앞서 보신 제품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핏감에 엉덩이를 적당히 덮는 기장감. 루즈하게 툭 걸치기 좋을 스타일이에요. 왼쪽 가슴에 포켓 들어가지고 소매에 턴업 버튼 디테일로 소매를 말아 올려서 고정 가능. 아무래도 후드가 달린 스타일의 셔츠라서 좀 더 캐주얼한 느낌 내주면서 어느 때는 얇은 아우터 같은 감성 으로 입어주기 좋아요. 패턴 간격은 적당히 좁은 편으로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간 은은한 체크 패턴의 셔츠로 블루는 경쾌하면서 좀 청량한 느낌이 좋고 핑크는 러블리한 느낌. 얘 방금 뭐라 했니? 열중쇼. 나 러블리해? 열중쇼 이 새끼야. 나 러블리해? 이 새끼가 누가 이따구로 만들어놨어? 러블리를 꿈꿨어. 난 분명 이상한 짤 갖다 놨을 거야. 사실 요 후드 자체는 상의류와 레이어링해서 활용하는 것도 매력적이거든요. 체크 후드 빼꼼 또 예쁜 색감 활용해서 감성진 코디로 연출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마지막은 에스피오나즈의 빈티지 플레이드 풀오버입니다. 얘는 컬러가 뭐냐고. 코튼 폴리온방으로 부드러운 터치감에 두께감은 앞서 보신 제품들과 비슷하게 적당히 얇은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세미 와이드한 실루엣에 적당한 기장감이 좋았고 밑단에 스트링이 있어서 실루엣 조절도 가능. 요 제품은 지퍼가 있는 풀오버 스타일로 셔츠보다 좀 더 편안하고 꾸러기적인 느낌을 줘요. 왼쪽에 있는 뽀짝 포켓도 너무 귀엽잖아. 뀨뀨. 평소 체크 아이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셔츠 말고 요런 느낌을
사람의 아이템도 좋아하실 것 같았습니다. 패턴 간격은 적당한 편이었고 대비감도 부담스럽지 않게 잘 나와서 내추럴한 감성 주되 컬러 모두 오렌지 포인트가 들어가줘서 블루 컬러는 뭔가 빈티지하되 영한 느낌, 브라운은 확실히 레트로한 느낌으로 이런 건 생지데님과 캐주얼하게 매칭해서 상의 포인트를 주는 느낌의 코디도 예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톤을 맞춘 빈티지한 감성의 코디로 레트로 캐주얼 연출도 추천드릴게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나만의 개성, 스타일, 취향 뽐낼 수 있는 체크 셔츠들, 제 눈에 예뻤던 신상들 실물 리뷰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이런 거 사진 한번 남겨두면 20, 30년 후에 내 자녀들이 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라떼 패션은 말이야. 여러분들 개성 뽐내기 도와드려야죠. 오늘도 전제품 이벤트 있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제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예쁜 아이들 실물 리뷰하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핑크 입으면 러블리하다는데? 그렇다는데? 애프터프리 대표님이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는데? 러블리하다는데?